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좀 오전에 새벽부터 약간 기력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기운이 많이 빠져가지고 잠시 점심때는 몸보신 좀 했습니다. 몸보신. 오랜만에 소갈비살을 먹어봤네. 아 참. 오랜만에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포식을 한것 같아요. 포식. 포식을 해가지고 좀 사치를 했습니다. 먹는데 사치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누룽지하고 숭늉만 먹어서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단백질 보충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고기도 좀 먹어줘야지 좀 약간 기름칠을 좀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지금 주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 조금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아침에는 좀 빠질 듯 하더니 다시 이제 또 이제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코스피가 현재 0.3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2678.08로 현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156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아침에는 팔더니 이제 사더니 이제 팔았고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77억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1350억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은 이제 팔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한 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빠지고 있고요. LG엔솔이 한 0.3% 정도, 하이닉스 보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우선주는 한 0.1백원전자 보여주고 있네요. 네이버 2.3% 오늘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오르네요. 네이버 그리고 LG화학도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 0.2% 오르고 있고 SDI 1.89%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0.1% 오르고 있고 기아 1.9% 오르고 있고 포스코 1.3% 정도 빠지고 있네요. KB금융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0.6% 오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891.03 0.52%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현재 개인들이 1381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오르고 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0.8% 상승, LNF 3.5%, 카카오게임즈 1.3%, HLB 1% 정도, 포라비스 0.9%, 셀트리온 제약이 0.7% 정도 오르고 있네요. 위메이드는 0.9%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상승의 흐름이 이제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중국은 어떠냐? 중국 상해 종합은 현재 0.7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 0.4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네요. 0.43.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홍콩 항셍. 좋습니다. 이렇듯 뭐 흐름이 뭐썩 나쁘지 않고 그냥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고 뭐 일본은 조금 빠지고 있네. 일본은 0.1% 정도 현재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1236.50원. 아침에는 좀 오르더니 환율이 다시 또 빠져요. 웃긴다 보니까. 이게 또 환율을 도통 감을 못 잡겠어. 주식처럼 비슷해요. 막 감을 못 잡겠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현재 1236.50원 현재 2원 빠지고 있습니다. 0.16% 빠지고 있어요. 좀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봅시다. 아시아 오전 한번 볼까요? 아시아 오전 증시는 전날에 미국 증시가 휴장했고 이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전 11시 15분 기준했을 때는 뭐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아까 보니까 전일 대비 0.07% 빠지고 있고 지금도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상승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냥 나오는 흐름이 나오다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1일부터죠. 1일부터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지만은 이에 따른 기대감 반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해 지수 0.34% 정도 올랐댔죠. 항셍 지수도 한 0.1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날 발표된 중국의 5월 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 PMI가 49.6으로 전달보다 2.2포인트 개선됐다고 하네요. 50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보다 크면은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비제조업도 전월보다 한 5.9포인트 개선된 47.8로 집계가 됐어요.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긴 한데
여전히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의 삼성전자는 아까 보시다시피 67,300원, 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볼까 싶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매도세가 좀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는 좀 줄었는데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어요. 주가를 좀 빼고 있고, 우선주는 그래도 61,000원, 백원전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61,000원선은 터치했습니다. 터치해가지고 잘 흘러가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20만 7천주 정도 기관 좀 들어오고 있고, 8천주. 오늘은 개미들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좀 낮고, 우선주는 61,000원, 그리고 본주는 67,200원, 한 갭은 6,2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대적으로 본주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본주를 살지, 우선주를 살지,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둘다 좋은 종목, 둘다 좋은 주식이고, 나쁠 것도 없어. 참고하시면 돼요. 3교시 영상 한번 잘 해볼게요. 오늘 3교시 영상이 좀 약간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보겠습니다. 우리 연주님은 항상 부지런하시네.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스타트. 항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라온님도 반갑고요. 우리 그레이스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언니도 잘 지내고 계시죠? 김포에 사신다고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노게인님, 광주 날씨 어떠요?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을님은 대전 분이시죠? 잘 지내실 것 같고. 장사는 잘 되죠, 이제? 우리 사루비 언니도 잘 지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장영숙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대영님, 오늘도 불기둥. 진짜 불기둥 나와야 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도, 다행히 우선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숙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참외동생, 상당히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 일도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희망의 말, 초록의 말 전하면서 모두에게 촉촉한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아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또 새들처럼 님도 오늘 하루도 불장을 기원합니다. 저도 불장을 기원할게요. 우리 봉희 언니, 내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오인신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아이맘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우리 WKD님, 그리고 우리 이재시장님, 김계숙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숙님, 응원합니다. 우리 박명찬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호연지기님, 삼전사랑만 외치는 천회장님, 감사합니다. 비메모리 1위를 지키고 있는 인텔은 강력한 우리의 동반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권사랑님도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시고, 우리 태양수님도 늘 고맙습니다. 우리 코인바님, 화이팅 합시다. 우리 동물의 숲 예빈튜브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삼뽕고님, 삼뽕의 정신을 영원하도록. 우리 박슬모님,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우리 조전영님도, 우리 모두 잘 되길 바랄게요. 우리 유진이님, 미국장은 어제 휴장이지만은 선물지수가 상당히 좋은 걸 보니 오늘도 살짝 불기둥 띄워봅니다. 하여튼 늘 힘내시길 바래요. 우리 수지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 우리 울산에 사는 우리 진숙이 언니 잘 지내시죠? 우리 라일락님, 내일 주식장 열리나요? 내일 쉴거 아닙니까? 내일 선거날이라서. 그리고 우리 전진우님, 세계대전 개드립 나왔어요. 어떤 개드립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 강병원님, 화이팅 하십시오. 강병원님. 그리고 우리 안나님, 지쳐있는 목소리 들으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지쳐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모처럼 소고기 먹어봤습니다. 약간 그런 게 같네요. 하여튼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